나 들어가. 빵 가리고 레진이 항상 풀이야. 아니. 대박. 근데 이거 있는지도 몰랐다. 이건 어떻게 썼어? 그냥 있긴 해. 나도 생각했거든. 왜 굳이 똑같은 거 두 개를 넣지? 하면서. 자. 아, 내 죽는다. 봐봐라, 죽는다. 아, 이렇게 쉽게 깨다니. 아, 아 너무 현타 온다. 마이크 체크. 아. 여기로 녹음. 아, 진짜? 응. 여기 화면을 보면서 하면 돼. 미미. 닉네임 미미, 오케이. 나 진짜 놀란 거 뭔지 알아? 나 네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아, 미미라고 부를까? 하면서 생각했는데 미미야. 진짜 미미야. 아, 웃겨. 나 들어가. 난 그리고 레진이 항상 풀이야. 아니. 아, 고대바위용 도마뱀. 고바용. 남천문에서 가는 게 좋아. 나도 들어갈게. 같이 할 수 있어. 내가 월드 레벨이 8이거든. 그래서 아 진짜? 너는 나한테 못 오지만 나는 너 쪽으로 갈 수 있어. 대박. 그래서 내가 갈게. 나 기다려봐. 네. 먼저 가놓을까 저기까지? 응. 가죠. 여기로 올라가서 가야 되나? 아니 그냥 여기 직진해서 가면 편해. 난 처음에 이쪽으로 가는 편한 길이 있는 줄 모르고 반대쪽에서 날라서 맨날 가는데 아, 이쪽 오른쪽. 뭐가 얘한테 강한지도 모르겠네. 기다려봐. 잡을 때마다 색깔이 다르더라고. 아 그래? 속성이 바뀌더라고. 아 그래? 얘만 약간 그런 것 같아. 불이나 번개로 공격하면 좋아. 불이 없어. 호두가 있는데 무기가 없어. 복도는 약해. 40이야. 복도는 약해. 잠깐 캐릭터 풀 한번 보자. 이게 현질해서 산 호두. 나머지는 그냥 뽑은 거야. 그냥 나온 거야. 모나 나오고. 그때 코코미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코코미 아닌가? 없어. 아 없구나. 못 뽑았구나. 기한 지나가지고. 근데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조금 애매한 캐릭터인 것 같고. 로큰롤다운 선택이야. 이런 거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어. 이게 호감도도 있거든. 아 대박. 이거 있는지도 몰랐다.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호감도가 6이잖아. 호감도가 높으면 이제 이런 게 점점 호감도에 따라서 이런 게 열리고 개방이 되고. 호감도는 왜 뭐지? 어떻게 올리는 거야? 이게 퀘스트 하거나 하면 보상으로 캐릭터 호감도를 더 받거든. 이제 이런 게 호감도가 낮으면 이런 걸 못 봐. 그러면 이런 거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명함을 받아. 이미지를 이렇게 꾸밀 수 있는 특별한 효과는 없어.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너는 지금 이제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일일 퀘스트, 비경 이런 데서 많이 호감도를 얻을 수 있어. 이제 너가 제일 많이 쓰는 캐릭터가 로자리아? 미미. 귀엽지? 미미. 로자리아랑 미미. 이 캐릭터들 레벨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너가 여기 돌파를 안 했잖아. 근데 60레벨을 돌파하면 이 캐릭터만의 특수한 능력이 개방이 되거든.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거지. 치명타 확률이 높아지고 뭐 여기 캐릭터마다 이런 게 달라. 이런 거를 이제 나 처음에 보기 어려웠었거든. 이제 치명타 확률은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확률. 진짜 말 그대로 확률이야. 만약 이게 100%면 치는 족족 전부 치명적인 데미지가 크리티컬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17%라는 거는 네가 100번 중에 17번만 치명적인 크리티컬이 터진다. 이런 얘기인 거고 치명타 피해는 크리티컬이 터졌을 때 데미지가 얼마나 추가적으로 들어가느냐. 59%만큼 뻥튀기 돼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엄청 확률이 낮은 거지. 확률 피해 이제 원소 충전 효율.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어 있으면 기본이 5에 50에 100인데 우리 원소 공격이라는 걸 쓰잖아. 이 구슬이 이렇게 날라오잖아. 적한테 맞으면 그래. 하얗고 동그란 그런 게 좀 있다. 얼어붙여라. 그런 게 날라온단 말이야? 그런 게 날라오면 그러면 그 구슬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큐에 이게 게이지가 차인단 말이야. 그러면 다 차면 원소 폭발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큐지. 근데 이 큐를 쓰려고 격동의 바람을 쓰려고 하면 원소 에너지 60이 차야 되는데 원소 충전 효율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차.
그럼 만약에 이게 200%잖아? 너가 이 스킬로 처음에 한 6번을 공격해야 Q가 한 번 쓸 수 있다면 200%가 되면 이제 3번만 공격해도 Q를 폭발할 수 있다는 거지. 높이면 높일수록 Q를 더 빨리 쓸 수 있다. 행추가 괜찮은 캐릭터인데 좀... 나 아직 모르겠다. 괜찮은 캐릭터는. 얘는 80이야. 아까 그 미미는 60이었잖아. 근데 얘는 80이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거든. 원소 충전 효율이 높아야 Q를 빨리 쓸 수 있는 거지. 오, 재래검 쓰고 있네. 이건 어떻게 썼어? 그냥 있길래. 어, 이건 그냥 썼다고? 그냥 있길래. 그냥 썼다고? 아무도, 게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이걸 썼다고? 그래, 이거 좋은 거야? 오, 야, 너 이렇게 소질이 있네. 아, 너무 웃긴다. 만든 거 그냥 끼웠는데. 야, 너 소질이 있네. 입방에 그냥 남는 거 끼웠는데. 그 중에 제일, 아니 이것도 있는데 왜 이걸 껴줬어, 아, 그럼? 몰라. 아, 진짜. 야, 너 선택 잘했다. 아, 웃긴다. 왜냐하면 이 확률로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되는 거야. 얘는 재사용 대기 시간 되게 와, 길어. 진짜 길다. 어, 맞아, 21초면 맞아. 물론 지속 시간도 15초라서 길긴 한데 우리는 빨리빨리 쓰고 싶잖아, 원소 공격을. 맞아. 너무 기니까 이 무기의 효과를 이제 받는 건데 너무 탁월한 선택. 아, 너무 웃긴다. 모두 이걸 추천하거든. 아, 그래? 행춘은 무조건 재래검이 좋다 이렇게 추천을 해. 그렇구만. 캐릭터마다 어떤 걸 높여야 하는지를 이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어. 난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 일단 읽어봐야 돼. 아, 나 읽기 싫어가지고 안 읽었어. 읽기 싫어. 아, 이까지 읽다가 밑에까지 너무 긴데? 하면서. 아. 나도 그래. 사람들이 맨날 읽어보라고 하는데 나도 잘 안 읽거든. 한 번도 읽어본 게 없다. 그 친구야, 그 친구야. 이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거든. 얘만 가지고 있어. HP가 높으면 뭔가 회복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 아, 얘는 그럼 아, HP를 조금 있어주면 괜찮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넘어가. 물 원소 피해 보너스를 20% 해. 그럼 얘는 물 원소 관련된 공격치로 높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물 원소 공격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구나. 이거 보면 이런 게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성용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된 거야? 됐어? 혹시 이거 성용을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는지 알아? 꽃 모양, 깃털 모양, 시계 모양, 성배라고 하거든? 잔, 잔 모양, 왕관 모양, 이제 모자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 꽃 모양에는 주 옵션이고 이게 부 옵션이야. 이 꽃 모양에는 무조건 HP가 있어. 무조건 아, HP야. 그래? 이게 부만 바뀌어. HP라고 아, 적혀있지. 근데 부만 바뀌는 거야. 이건 진짜 랜덤으로 붙는 거거든. 부는. 깃털은 무조건 공격력이 주야. 뭐 깃털을 많이 올리면 일단 공격력이 무조건 많이 올라가는 거지. 부는 다르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바뀌어. 여기서부터는 방어력이 나올 수도 있고 공격력이 아, 나올 수도 있고 원소 마스터리가 붙을 수도 있고 이 세 개는 이 캐릭터의 특성에 맞춰서 조합을 짜면 돼. 너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필터링해서 보면 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대충 눌러보면 방퍼 퍼센트 방퍼 이렇게 부르거든. 방퍼 HP 원마 방퍼 방퍼 공퍼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요 정도 한 3, 4개 정도만 계속 나오는 거. 공격력이나 방어력이나 원소 마스터리 쪽중 HP 이렇게 한 4개 정도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성배 여기에는 여기도 공포가 나오고 HP가 나오고 무슨 피해 보너스라는 게 생기거든. 다른 데선 피해 보너스가 주 옵션으로 안 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은 무슨 무슨 피해 보너스라는 걸 많이 선택을 해. 왜냐면 이 다 원소 캐릭터들이니까 불, 번개, 얼음, 물, 바람, 바위, 물리 이런 것들 중에 선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원소 충전 효율 이런 것도 선택을 해. 여기에는 치명 다 피해. 또 앞에 거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치명 다 확률도 뜨거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맞추냐면 여기서 HP, 여기서 공격력 챙기고 여기서 뭐 공격력을 더 높이든 방어력을 더 높이든 하고 여기서는 원소를 챙기고 여기서는 이제 치명타 확률이나 피해나 이렇게 챙기는 편이야. 이런 걸 이제 밸런스 있게 적절하게 이렇게 맞춰서 다섯 개를 조합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내 캐릭터가
확률이 얼마고 피해가 얼마고 원소 충전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보는 거야. 앞에 아까 봤던 이 캐릭터의 특성에 마다 뭘 올려야 되는지가 바뀌는 거야. 그 천천히 보면 돼. 호두 같은 경우는 읽어봐. 여기는 뭐 딱히 없잖아. 여기는 원소 스킬엔 HP에 30을 쓰고 HP의 최대치에 또 얼마가 붙어. 그러면 얘는 뭘 위주로 올려야겠느냐가 나오는 거지. HP가 높으면 치유도 많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 HP가 이하일 때 원소 피해 보너스를 또 획득해. 그러면 아 얘는 HP를 엄청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거구나. 그러면 그럼 50 이하로 계속 맞춰야 되는 거야? 피통은 크고 50 이하일 때 와 이 캐릭터는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구나. 예를 들어 신염을 보고 심연을 심연 보면 얘는 방어력이 얼마잖아. 그러면 얘는 아, 그럼 방어력이구나. 나 무조건 공격력이 높으면 좋은 건 줄. 나 처음엔 그런 건 줄. 아, 대충 볼까? 케이야 별다른 얘기 없지? 이것도 별다른 얘기 없어? 그리고 원소 에너지 60이구나. 뭐 근데 얘는 HP를 공격력의 15%만큼 회복한다. 아 그럼 얘는 HP가 조금 높으면 나한테 조금 더 회복이 잘 되겠구나 생각하고. 근데 회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공격력에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우린 공격이 일단 선빵 필승이니까. 요런 거 이제 케이아는 이제 요런 게 스태미나가 감소한다. 그럼 케이아가 파티 내에 있으면 좀 더 탐험하기에 좋겠지. 약간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얘는 치유량, 치유량 이렇게 되어 있잖아. 피해는 생각보다. 이것도 보면 이거는 Q 스킬인데 원소 폭발인데 치유량이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얘는 공격보다는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지. 얘는 힐러다. 얘는 무조건 HP를 피통을 엄청 키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물론 이제 이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딜러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 그래? 그런 거 좀 힘드니까. 아바란의 80에서 높아. 4성들이 되게 원소 에너지가 높은 편이야. 아닌 것도 있어. 근데 보통 그래서 4성들은 원소 충전 효율을 높이는 편. 이게 옵션이 있어. 원소 충전 효율 이런 게 부가적으로 딸리는 거거든. 이건 HP. 그러면 호두는 HP 달리는 게 좋겠지.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중에 더 좋은 무기가 나오면 그때 바꿔줄 때. 그리고 보면 너가 똑같은 무기가 많잖아. 근데 이거를 강화를 눌러보면 여기 똑같은 무기를 녹여가지고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어. 아. 이렇게 해서 아, 같은 걸로. 또, 이게 중복된 것들은 강화를 하면 지금 현재는 40%인데 50%로 올라가. 다섯 단계까지 갈 수 있어. 5단계 하면 80%의 확률로 피해가 증가하는 거야. 이 성유물마다 성유물 종류가 진짜 많거든. 성유물마다 세트 효과가 또 따로 있어. 맞아. 이거 근데 천천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HP와 관련된 거 없지? 이건 그냥 공격력이구나. 악단은 원소 마스터리. 법구 활이니까 우리랑 상관없지? 이거는 치유 효과. 치유 효과 이것도 효과 없지? 물론 추천하는 성유물들은 다 있어. 근데 그건 5성이던데. 마녀던데. 보통 마녀를 많이 추천을 하고 시메카 자리도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 그것도 5성이야? 5성이 아니라 그것도 4성짜리가 있고 5성짜리가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캐릭터 레벨이 올라가고 무기 레벨이 어느 정도 되고 성유물도 어느 정도 하고 특성도 레벨업을 할 수 있거든. 이거 하면 확실하게 올라가. 성유물은 랜덤이지만 이거는 돈과 재화만 있으면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캐릭터를 뽑으면 솔직히 이거 너무 랜덤이라서 힘들어. 그래서 나는 레벨업 먼저 하고 그 레벨업 올리면 특성도 같이 올릴 수 있거든. 특성 올리고 무기 요거 세 개를 같이 먼저 올려. 성유물은 좀 천천히 하는 편이야. 특성은 그러면은 특성도 많은데 뭐부터 올려? 이것도 캐릭터마다 좀 달라. 그래서 읽어봐야 돼. 이거 개수가 있잖아. 이거 중에서 높은 쪽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야. 뭐 많이 적혀 있으면 일단 아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대충 생각하면 돼. 강공격이 좀 높지. 145잖아. 이 스킬을 쓰고 강공으로 타격을 하면 피해가 훨씬 많이 들어가겠지. 나비의 설을 쓰면 HP의 30%를 써버려. 그러니까 내 피가 깎이는 거야. Q를 쓰면 HP가 회복이 돼. 그러면 아 여기서 내 피를 깎으면서 이렇게 막 공격하다가 원소 폭발하면 피가 회복되고 이제 요거 두 개를 먼저 올리는 거지.
돌파를 하고. 그래서 이게 어, 이거를 잡아야 힘들어. 되는 거. 일단 쓸어 가자. 잡으러 가자. 호두를 올려야 돼. 아 웃겨. 자. 아, 내 닉네임이야. 우와, 쟤 누구야? 얘는 설탕이야. 누구를 데려가야 되지? 그러면은 일단은 너는 그냥 살아나봐. 알았어. 그러면 나도 파티를 받고 제일 센 거 일단 두 개 들고 갈게. 이게 보면 파티 설정 창에 들어와봐. 어, 얘 종료인데. 맞아. 어, 얘 갖고 싶은데 없다. 나중에 나올 거야. 여기 보면 이거 알고 있어? 원소 공명이라는 게 있어. 이런 게 있다. 네이버는 원소 캐릭터들 서로 다른 걸 하면 물리 내성이 증가하고 불 캐릭터가 두 개면 공격력이 증가하고 물이 두 개면 치유가 증가하고 바람이 두 개면 이동 속도가 상승하고 재사용이 이렇게 버프를 고를 수가 있어. 대박. 그래서, 그래서 네 명을 짤 수 있는 거야. 대박. 나 똑같은 거 두 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왜 굳이 똑같은 거 두 개를 맞출까 하면서. 아 이게 있구나. 어, 그래서 저 몬스터가 지금 얼음 속성이잖아. 그럼 우리가 불로 공격하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불 두 명을 최소 두 명을 넣어가면 공격력 증가하니까 더 좋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도 조합을 짤 수가 봐, 있어. 요거 여기서 원소 공명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서로 네 개 다른 거니까 물리 내성이 증가. 너가 쓸만한 캐릭터가 지금 봐봐라. 평타 하면 물을 원소 공격이 나가잖아. 그러면 이게 증발 효과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더 강한 피해가 들어가. 근데 증발이면 증발해버리는 거야. 증발 데미지라는 게 들어가. 아 그런 게 있어? 어. 증발하면 증발해. 증발 데미지, 감전 데미지 그런 게 있어. 증발, 용해 하면 피해가 15% 더 증가해. 더 강력해지는 거지. 과부하 초전도 감전 쇄빙 확산은 개수가 더 높고 결정 반응은 24%. 그러면 이제 원소 마스터리는 요런 반응들을 이끌어낼 만한 캐릭터들을 좀 높이면 되겠구나라고 대충 생각을 해놓고 보면 돼. 너는 물을 묻혀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가볼까? 오씨, 내 바로 죽는다. 너는 뒤에서 서포터를 해줘. 서포터가 더 힘든 거 아니야? 나 가자. 간다. 아 근데 나 뭔가 그게 없다. 뭐? 체력이 너무 없다 원래. 괜찮아. 봐봐라 이 스킬 공격을 하면.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데미지가 나와? 아니 일단 너랑 나랑 일단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오 대박. 아니 나는 뭘 해야 되지? 너는 아니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너 맞는다. 틀려줘. 아 내 죽는다. 봐봐라 죽는다. 이 스킬 써. Q 써. 아. 벌써 잡음. 너무 나는 한 이거. 너무 웃긴다. 내 이거 반쯤 때리려면 한 10분 걸리는데. 내가 왜냐면 80레벨이거든. 아 대박인데? 호두 겁나 세네. 얘가 메인 딜럭이도 하고. 아 드디어 이거 얻었다. 이렇게 얻는 거야. 그럼 이게 다시 등장하려면 우리가 워프를 탔다가 다시 와야 되거든? 근데 내가 피 채우면 네 피 못 채울 것 같은데. 왜? 이 신상이 채울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아 그런 게 있어? 회복력이 65,000밖에 회복을 못하는데 벌써 이만큼을 쓴 거야. 40%를. 아. 그래서 HP 위주로 올리는 캐릭터 종려나 호두 같은 HP가 높은 피통이 높은 캐릭터들이 한 한두 번만 쓰면 이거 다 달거든. 그래서 조금 있어야 회복량이 다시 차. 옆에 있는 거 이거 먹으면 좋아. 청심이 좀 높은 곳에 있어서 먹기가 좀 힘든. 어 근데 얘는 뭐야? 이거 펫이야. 어? 아무 효과 없어 근데. 아니. 뭔데 근데 펫이 납작하다. 어 이게 종이 인형인데 이번에 이벤트 하면서 보상으로 받는. 이벤트 참여를 하면 원석도 많이 주고 경험치도 많이 보상도 많으니까 꼭 하는 게 좋지. 레벨이 얼마라 그랬지? 모험 레벨? 40? 43. 그러면 이제 너 이제 모든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데. 어 그래? 야. 하나도 안 했네. 어 이것도 이거 하면은 이거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모으는 거거든. 무과금 유저들은
이게 지금 15일 남은 거야. 이게 이벤트야. 이거 하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무기도 주고. 어 맞네. 와 이렇게 쉽게 깨다니. 아, 아 너무 현타 온다. 아 이게 없다. 예상꽃. 예상꽃이 없어? 예상꽃 이거 뭐냐? 구라구라. 이거는 합성. 이거 없어? 다 먹었어? 필드에? 아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게. 여기 망서 객잔으로 와봐. 망서 객잔 어디지? 저기 위에 있어. 아 속세 주전자. 그거 씨앗 심는 거 있잖아. 그거 씨앗 하면 어떻게 개방해? 아 씨앗 함? 응. 주전자는 씨앗 하고 있는데. 주전자 개방했어? 응. 그러면 관련된 퀘스트를 진행을 안 했나 봐.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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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가 임무 어디지? 없어. 어 어디 갔지? 이게 관련된 게 있었을 거야. 얘가 있을 텐데. 좀 뭐 되게 많이 안 했네. 이거 하기도 바쁘겠다, 맞지? 주말에. 어, 진짜. 이거 그래도 많이 한 거 계속해서 하니까 몇 시간 크냐 그러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1일 퀘스트인데 이거는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하면 원석을 40개에 20개 하면 60개씩 주거든. 그러니까 1일 퀘는 매일 하는 게 좋아. 이것도 안 했네. 아 이것도 열어야 되는데. 이거 근데 뭐를 여는 게 좋은 거야? 이거는 뭐냐면 이 캐릭터에 관련된 스토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체험도 할 수 있어.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퀘스트인 거지. 이것도 하면 원석 주던데. 어 이것도 맞지? 하면 원석을 주고 이것도 원석을 주고. 어, 맞아. 여기 전설 임무라고 하는 게 5성 캐릭터들이 나오고 여기에는 보통 4성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와. 어 근데 이거 내가 바바라 한 개 했거든. 근데 미달성 결말이 뭐 있대. 미달성 다른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너 미연시라는 거 뭔지 알아? 뭔지 몰라? 사건?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선택지를 골라서 그 선택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너가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쪽 결과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이런 거를 해금을 하려면 다시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계속하기를 해서 선택지를 다른 걸 선택을 해야 돼. 이게 패치가 돼가지고 패치 되기 전에는 내가 뭐 선택했는지 외워야 됐는데 이제는 아, 내가 선택한 게 표시가 돼. 아, 그러면 다른 거 선택하면 되거든. 천천히 하면 돼. 이거는 뭐 시간 제한이나 그런 건 없어. 그 대신에 이거를 해금하려면 이 열쇠가 필요한데 이거는 1일 퀘스트를 8번 해야 열쇠를 하나 얻을 수 있거든. 이거 완료, 이거 3개 차면 더 못 얻지. 그치, 그치. 아, 그럼 빨리빨리 해금해야겠네. 그러면 해금해놓으면, 이렇게 하면 해금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퀘스트 같은 거는 마신 임무라고 적혀 있는 게 이 메인 스토리야. 이 메인 스토리, 이 여행자가 이 세계를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 여행자의 스토리가 메인 주축이 되고 전설 임무는 아까 5성 캐릭터들 너가 이거 해금한 게 이게 전설 임무거든? 요거는 그냥 서브라고 보면 되지. 요런 것도 서브. 이렇게 마신 임무 메인 스토리 전설 임무는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스토리 의뢰 임무는 일일 퀘스트 요거 월드 임무는 이 세계 배경에 대한 퀘스트들이 좀 많거든? 이거 갑자기 뭐 가다가 느낌표 생기고 그거 그 사람한테 가서 퀘스트 받으면 이거 뜨더라. 이런 거는 조금 보상이 높잖아. 그러면 좀 스토리가 좀 길어. 어 맞다 그렇더라. 천천히 하면 돼. 근데 이제 이게 이거를 안 하면은 어떤 갑자기 생기는 임무 말고 이렇게 뜨는 것들은 이걸 안 하면은 뭔가 해금이 안 되거나 아, 그래? 비가 계속 내리거나 천둥이 계속 치거나 약간 아, 그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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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그냥 날씨 때문이 아니요? 그런 거는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이제 아 이게 왜 계속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서도 요거는 너가 했던 스토리를 다시 볼 수 있어. 거. 했던 거 이렇게 보면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가야 되네. 아, 다음에는 일찍 와야겠다. 아침 먹고 와야겠는데, 이거. 아, 시간 금방 간다. 그러게. 이게 망석극장 주변에 많거든. 일단 먹고 가.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도 있어. 근데 이게 한번 먹으면 한 이틀 지나야 다시. 이틀? 어, 이틀 지나야 다시 생성. 이틀인가 하루인가 그랬던 거. 뭐 이런데 상자 이런 거 되게 있다.
저쪽에 되게 상자가 곳에 있어. 아 맞네 여기 있다. 오 이렇게 좋은 상자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이런 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박인데? 여기 유리 백합도, 유리 백합도 있어. 또 여기도 있고 이렇게 많다. 놀랍네. 여기 뒤쪽에 유리 백합 있고 여기 뒤쪽에도 있고. 왜 오는 거야 다? 하도 많이 가니까. 하도 많이 가니까 의욕이 되더라고. 오 벌써 서로 따졌대요. 그리고 만약에 너가 이렇게 비경 같은 거는 하기 힘들잖아? 랜덤 매칭을 해서 깰 수도 있어 이런 이거? 거. 아 진짜? 이렇게 생긴 비경들, 성유물 비경 이런 거 하면 고인 모드로도 가능해 이거? 응. 아 진짜? 여기 보면 이 동그란 거? 가볼까? 여기 보면 매칭 도전이라는 게 있으면 랜덤으로 매칭이 돼. 레벨업을 해야 5성이 무조건 나와. 5성도 주네? 오 대박. 이거 45가 안 되면 안 나올 수도 아니야 그게 주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두 종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45레벨 이전에 성유물 파밍을 하는 건 조금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거야. 45 되면 무조건 100% 둘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너 지금 가도 5성은 나오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 요거 누르면은 좀 더 빨리 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아, 또 많이 알아간다. 아 진짜 가야 돼. 다음에 또 와. 다음에 맨날 오는 거 같아. 맨날 와도 돼. 재밌다.